운동을 요즘 안 해서. 아우, 시간 걸려. 지금 정규리 씨가 볼 때는 이영자 씨를 어떻게 하려고. 말이 잠깐만, 이영자 씨가 다시 한번 해봐. 밀어보죠. 그 대신 빨리 자, 빨리. 예, 알겠습니다. 예, 준비하시면 준비하세요. 예, 준비하세요. 저기 드리블보다 조금 더 앞으로. 저기 드리블보다 조금 더 앞으로 올려주면 하나, 둘, 셋. 이번에 그 KBS에서 예. 투혼이라고 예. 그 이종격 격투기 선수들과 예. 또 최영만 씨 예. 그 닭싸움 대회랍니다. 아, 닭싸움. 1대 뭐야? 닭싸움. 아, 모두 도전하라고. 1대 6. 닭싸움은 아니, 여기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거 패싸움이 아니거든요. 남자 여섯 명 다 나왔어요. 지우 씨만 하면 또 정준희 씨는 내가 아까 장난한 거니까 그 편집해서 빼줘요. 무슨 소리예요? 뭘 장난 아닌 거 같은데요? 리얼로 작게, 약하게. 세게 하면 다 다치니까. 세게 하면 다 다치니까. 아니 저 지우 아니 저 저기 태권도도 이렇게 저기까지 날랐어. 어머니 그냥 얘는 길을 보면 날러. 13명하고 또 이렇게 격투를 벌여서 빨리 도망갔어요! 그리고 3대 6 됐어요. 아, 이거 또 내가 또 투원 경기도 있으니까 예. 알았어. 연습 삼아서. 예. 네. 준비, 시작! 갑다! 한번에게 끝내요! 갑다! 한번에게 끝내요! 네. 수입 1억 5천. 1억 5천. 하지만 통장 잔고는 영원. 아니 유미 씨. 얼마? 1억 5천. 1억 5천. 하지만 통장 잔고는 영원. 아니 유미 씨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요즘도 아니고 그때. 그때 당시에 에너지 했을 때. 그쵸 그쵸. 몇 년도? 10년 전 아닌가요? 10년 전. 예. 아니 그럼 뭘 돈을 다 썼단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그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한테 뭐 좀 해줬었어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예, 예. 선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아니, 그럼 자기가 다 쓴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면은 가수 활동 에너지 할 때 1억 5천을 월 수입, 월이에요, 그것도. 년도 예. 아니고. 월 수입? 년도 아니고 월이야. 월이면은 지금 3억인, 3억 정도. 하루에 500만 원씩은 써야지, 하루에. 아니, 그러니까 주로 뭐 하는 데 썼냐고. 그러니까 이게 해외 나가고 이렇게. 콘서트를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고. 사먹었지. 뭐 했어요? 먹는 거? 먹는 거 이제 최고 이제 VVIP들만 가는 그 갑분들이 쓰는 중국 가면은 밥 한 상에 진짜로 막 비싼 게 막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천만 원짜리 있어요? 밥 상에? 막 갑자기 비빈들만 가는 데 있잖아요. 사적인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자 입장을 하시면 돼요. 천만 원짜리 뭐가 나와요 메뉴가? 천만 원짜리 뭐가 나와요 메뉴가? 임금님들만 먹 드셨다는 그런 뭐? 막 이게 막 탕 같은 것도요. 그냥 탕이 아니고 해물탕? 막 자라부터 해서.